EOC 카메라 또 설정하는 거. 이거 설정하는 거 다시 좀 열어볼래? 열어서 닫고 카메라에서 여기 열화상 선택해봐. 오케이. 영역은 저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거를 오버레이 비주얼로 하면 그냥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열화상 데이터는 확인하고 1분 후에 확인하고 1분마다 한 번씩.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. 그래서 이거를 IP 월 쪽으로 저기 찍는 거고 IP 월 쪽에 데이터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.